엄마랑 노을 지는 거 보러 산에 올라가려고 가고 있어요. 연말이면 거기서 해 뜨는 걸 보는 곳이야. 해 뜨는 거. 한 한인타운에서 30분? 20분, 25분 정도 걸려요. 여기서부터 올라갈 거예요, 엄마랑. 뒤에서 조금해 보여. 엄마 조그마잖아. 아,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려? 저 그리프 천문대, 거기 그리피스 거기 천문대까지는 엄마 걸으면 20분. 너랑 하니까 사진 찍어서 한번 2, 30분 걸리겠지. 금방 가네? 어, 금방 가. 저기 저거 저거 저 탑. 어. 여기 가까워도 계속 거기서 안 보인다. 날파리. 지름길이야? 어. 왜 뭐하러 지름길로 가? 아니로 가는 거야. 이리로 갔다 가는 거야. 오씨. 조금 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. 이거 운동하는 거지. 하시면서 해. 어. 그렇지. 이렇게 되는 거야. 숨 못 하시면서 내뱉고 새로운 산소 들여오고. 이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여기로 올라왔어. 일로 와야지. 이게 얼마 만에 유산소야? 해가 질려 그래요. 사람 진짜 많네요. 중요한 건 여기가 정상인 줄 알았는데 정상이 아니래요.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다들 저희는 이제 정상으로 또 걸어 올라가 보겠습니다. 오랜만에 땀 흘리니까 너무 좋아. 같이 가 엄마. 양말 어디다 꽂아놓고 잃어버렸어. 양말? 예술이다. 어디가 정상이야? 와, LA가 다 보여요. 저쪽이 우리 회사 있는 데 같고. 엄마는 벌써 저 편한 길을 놔두고 다른 길. 너무 맞췄어요 그래. 길 가요 저거. 정상. 엄마 못 따라가겠어. 여기 다리 올려 스트레칭. 어, 아직 살아 있는데 몸이 유연한데 반대쪽 다리. 오케이 다리 쫙 펴고 오케이. 어 좋아 좋아. 어 지금 딱 오늘 정말 날씨가
그동안 온 것 중에 제일 풍경이 아름다워 오늘이. 야, 가운데 뛰어가봐. 이렇게 코리아타운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영화 찍어요, 영화. 오, 웬일이야. 이제 내려가는 게 다리가 후들후들. 이제 10월 말이라 해가 빨리 지네요. 다운타운. 우리 엄마 왜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지? 와, 엄청난 절벽타기를 하고 정상에서 내려왔어요. 이제 여기는 다시 천문대. 아, 진짜 엄청 예쁘다. 암벽 타는 기분. 어머 어머. 아, 진짜 나 미끄러졌잖아. 심하다. 아, 너무 힘들어. 앞으로는 여기까지만 올라오려고요. 이렇게 식수대랑 이렇게 손 닦는 데도 있어요. 화장실이. 손을 한바탕 닦고 이제 또 다시 내려가 볼게요. 여기는 깜깜해졌는데 야경 보러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올라와 있어요. 천문대에서 한 2, 30분 내려가면은 우리 차 파킹한 데가 나와요. 너무 깜깜해서 이렇게 엄마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내려가는 길이에요. 드디어 내려왔습니다. 차를 타보러. 아무것도 안 보여요.